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가동 시작 이래 22년 만입니다. 군산 공장은 1996년 완공돼 연간 최대 27만 대 규모의 승용차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인데요. 폐쇄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정부와 지역사회가 재가동에 힘썼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폐쇄 원인은 판매 저조 및 부실 악화입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해온 차량은 준중형차 크루즈와 다목적 차량 올란도 등이 포함되는데요. 내수시장에서 수요가 적은 차종들인 데다 부적절한 가격 책정으로 경쟁에서 밀려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 2013년 쉐보레의 유럽 판매가 중지되며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그에 따라 판매 실적도 2014년 15만 대에서 2016년엔 3만 4천 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생산 가동률은 20% 가까이 밑돌았고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 부담이 커지니 결국 한국 GM은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 공장 정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폐쇄 이후로도 풀어야 할 문제는 산더미입니다. 일단 1, 2차 희망 퇴직을 거치고 남은 인력 약 650명에 대해 전환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평 창원 공장 등엔 자리가 부족해서 난감한 상태죠. 무너진 소비자 신뢰 회복도 과제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한국 GM 판매 실적은 작년 동기간 대비 48.8%나 줄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한국 GM에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산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도 예상되는데요. 군산 공장은 연간 12,000명을 상시 고용하며 군산 수출의 50%가량을 도맡은 적도 있는 효자입니다. 그런데 GM 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총 생산액의 16%인 2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 GM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신차와 상품성 개선 모델 1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경차 스파크의 부분 변경 모델인 더 뉴 스파크를 출시했고 다음 달 부산국제모터쇼에선 중형 SUV인 이코녹스를 선보입니다. 판매 증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신차 발표로 한국 GM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GM 군산 공장, 풀어야 할 문제들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최서영입니다.